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다우도 상승을 했고 지금 오전에 나스닥 다우 선물도 상승 중입니다. 자, 국내 증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쪽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외인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은 또 매도를 하고 있죠. 외인이 한 400억 이상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중증이 지금 9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병상 대기 환자가 1,7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 백신 팩스가 적용이 되죠. 상당히 좀 불편함이 아주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한 이 불편함을 좀 느끼게 되겠죠. 어쨌거나 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이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아주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셀트리온 이제 12월 13일인데 예, 벌써 이제 4분기 실적은 대강 예측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진단키트 매출에다가 레케로나 매출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 셀티온은 너무나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스마트머니들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죠. 자, 나스닥 선물이 0.2%, S&P 500 선물이 0.1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 보시면 이 코스피 쪽은 0.5% 정도 상승 중이죠. 그러나 코스닥은 0.14%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0.7%, 다우가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자, 오늘 지금 이 오전 소식을 보면은 이 코로나 위중증이 9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죠. 자, 지금 900명에 육박하면서 또 최다치를 기록을 한 위중증 환자 현상이고 상황이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죠. 지금 뭐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퇴원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들어가서 한 2, 3일 누워있다가 나가면 되는 그런 지금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중증 환자로 입원을 하게 되면 시간이 꽤 걸리죠. 태어날 때까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새로운 위중증 환자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쪽은 점점 많아지고 나가는 쪽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90% 넘는 건 기정사실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긴박하게 추가적인 병상 그리고 의료인력 확보 이런 게 상당히 긴급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아마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자,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지금 90명대로 늘어났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 증시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이 코스피 쪽에는 외인이 190억 매수에 기관이 960억 정도 쌍크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팔고 있죠.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매도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이 한 1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지금 쌍크리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쌍크리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기전자 쪽이 좋죠.
삼성전자가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완전히 했죠. 얘는 삼성전자는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 금요일날 좀 하락을 했는데 다시 방향을 위로 틀고 있습니다. 돈들이 이제 다시 또 들어오고 있죠. 증시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추세를 상방으로 잡아가고 있죠. 반도체 부분이 좋습니다. LG전자가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상당히 좋다 이런 또 리포트도 나오고 또 애플 주가 사상 최고, LG전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오늘 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기아차 현대차도 좋죠. 기아차 현대차도 아주 강하게 지금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쪽에 기술주들, 자동차 주들은 강세죠. 컨택트 관련 주들은 오늘 좀 약습니다. 이 카지노 주 한 1% 정도, 파라다이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 하나투어가 3% 정도 하락 중이죠. 지금 뭐 워낙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방역 패스까지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컨택트 관련 주들이 뭐 힘을 내기가 좀 어렵겠죠. 게임 관련 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주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좀 팔고 있죠. 외인들이 코스닥 쪽에 650억, 기관이 120억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는 강세를 좀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약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이 돈들이 이 전기전자 쪽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죠.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오늘 제약반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승보다는 하락을 하고 있는 이 파란색들이 좀 많이 보이죠. 오늘은 제약바이오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는 좀 혼조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제약바이오 오늘 조금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셀트리온은 오늘도 좀 짓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제약바이오 전체 분위기가 조금 오늘은 좀 약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나 셀트리온은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예정입니다. 상당히 좋을 예정인데 지금 너무나 많이 밀려 내려와 있죠. 자, 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많이 끌어내린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 합병 부분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1년 내내 좀 약세를 보인 이 부분도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좀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자, 지금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바닥권에서 바닥 잡아주고 한번 오르고 지금 3주 정도 조정을 하고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4주째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12월 달도 한 2주 남았죠. 이제 2주 정도만 지나면 12월 달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 12월 달이 마무리되면 4분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끝이 나게 되면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볼 때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오늘 좀 오전에 좀 누르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더 눌러주면 아주 강력한 매수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력한 매수 기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또 좀 눌러대면 저가 매수세가 계속 물량을 받아가고 있죠. 셀트리온 지금 정말로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이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4분기 실적과 레키로나의 이런 매출 소식들 그리고 추가적인 이 CTP63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한 번에 아주 강력하게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높은 상황이고 추가적인 레키로나 수출 공급 체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뭐 500원 올랐다가 500원 내렸다 이런 부분에 오늘도 뭐 오르네 내리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은 눌러주면 저가 매수 기회일 뿐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일 뿐이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 분위기가 딱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뭐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좀 끌고 끌어서 좀 밀고 가는 그런 분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